조금 무서워. 안녕하세요. 전 오늘 강원도에 루지 타러 왔어요. 계속 구름이 다 도착하니까 해가 뜨네요. 날씨 요괴에서 이제 요정이 왔나봐요. 그러면 언젠 타보러 갈게요. 아이 더워. 핸들 도와주세요. 아이의 팔에 보호자 허벅지를 감싸겠습니다. 아이의 다리는 타는 거 찍으려고 고프로도 가져왔는데 여기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치? 한 손으로 운전하면 위험해, 아주 위험하지. 꽂아야 되는데 꽂을 데가 없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오른쪽 코스로 먼저 왔는데요. 여기보다 왼쪽이 더 빠른데 큰일 났어요. 왜냐면 오른쪽도 저는 충분히 무서워가지고. 그거 안 무서웠어? 재밌었어요. 센 척하지 마라, 진짜. 용서하지 않겠다. 자연 이제 두 번째 타러 왔거든요. 그런데 두 번밖에 돈을 안 내서 이제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오니까 여기 전망대를 보고 타려고요. 이제 이거 딱 끝나고 밥을 먹으면 오빠 배가 아주 완벽할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저 자꾸 추월해요. 먼저 가요 자꾸. 오빠 루지 후기 어때? 재밌습니다. 재밌대요. 시원했어요. 그가 운전할 땐 조금 쫄본데 여기서 괜히 센 척한다요 저한테? 자꾸 저를 추월하고. 다행이다 저기. 응? 딱 여기가 마지막이었어. 응. 밥 먹으러 왔습니다. 웨이팅이 있어 보이네요. 주말 웨이팅은 각오해야 된다는 점. 여기가 원래 그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밥차 오잖아요. 밥차 이모님이 정착해서 운영하시는 곳이라는데 한번 진짜 맛있는지 볼까요? 맞아. 조금만 맑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일단 메인 상추로 갑니다. 조금씩만 더 조금씩. 밥은 조금 이따 나온대요. 이거 강냉장. 우와 맛있겠다. 잘 먹어요. 배가 너무 터져요. 맛있었습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강된장이 찐 맛탱인 집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바로 옆에 카페를 한번 가볼게요. 졸려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어딜 가든 주차가 전쟁인데 오늘 저희가 주차 운이 좋네요. 아까 밥집에서도 마지막 주차 자리 하나 저희가 들어오고 이번에도 좋은 자리에 저희가 됐어요. 엄마야 무서워라. 오, 여기는 스페인 마을이라는 데 왔거든요. 그러니까 펜션이랑 같이 하는 데인가 봐요. 그런데 처음에 이름만 보고 저는 헤리 마을 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랑 먹고 잠을 다 깨고 가보도록 할게요. 꽃 냄새가 진짜 좋아. 그렇지 않아? 그냥 커피 맛이네. 근데 싸이월드는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이어리가 문제야. 어, 뭐 글 쓰는 거 모르겠어.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으로 바로 올리는데 옛날에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거를 USB 포트로 PC로 이동을 시켜서 PC에서 작성을 했어야 됐단 말이야. 이게 아주 번거로운 그러니까, 작업이거든. 지금 생각하면 아무나 안 해.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사진은 이제 지금처럼 화질이 좋지가 않잖아. 그래서 뭐 해봤자 셀카 뭐 이런 거지 뭐 멋있는 사진 없어. 근데 이제 다이어리에 그런 거 있어. 다이어리에 흰 색깔로 쓰는 거야 글씨를. 그럼 긁어야만 보여. 드래그를 해야만 보여. 근데 이제 다 흰 색깔로만 쓰면 티나니까 검정색깔로 정상으로 쓰다가 내가 속마음이나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 있지, 그것만 흰 색깔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긁으면서 보는 애들만 알아. 아니 또 그런 기능도 있었어. 막 그때는 다음 카페 이런 게 좀 활성화돼 있을 때여가지고 오른쪽 클릭을 금지해 놓을 수가 있어. 그럼 드래그가 안 돼. 그 뭐 아 맞아 맞아. 어, 복사 붙여넣기를 못하게.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내가 흰색으로 쓴 글씨는 못 보는 거야. 그런 관종 같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우울한 줄 알았던 그런 걸 많이 해놨어. 집에 가려고요. 커피 먹었더니 잠이 이제 드디어 깼어요. 오늘도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다가 갑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